정치 영역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장소들에서만 벌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제 현대 정치학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많이 바뀝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미셸 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미시벌적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놓게 되면서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뭐뭐의 정치학이라고 뭐 땡땡이 정치학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뭐 음악의 정치학, 연극의 정치학, 뭐뭐의 정치학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해놨는데 그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얘기들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만의 관계 속에서 이제 정치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대체 저 사람은 소리를 놓고 무슨 정치를 얘기하겠다는 건가?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뭘 봤죠? 코카콜라를 보셨네. 자, 하나하나의 소리들을 샘플을 땄어요, 그렇죠? 그걸 조합을 해서 뭘 만들었죠? 음악을 만들었죠. 자, 이걸 창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정치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하나의 이제 그 소스들,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 이 음원의 소스들이 하나하나 존재했을 때 우리는 이걸 음악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는 소리든가 이렇게 하는 소리든가 이런 것들 우리는 음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모이면 또 음악이 돼요. 그 경계선이 뭐냐는 거죠. 피아노
번반 이쪽 있죠? 88번반 있고 자 제일 낮은 게 27Hz 정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뭐 5000Hz 가까이까지 88번반 안에 소리가 담겨져 있어요. 자 원래 여, 자 이 음과 이 음 간에 예를 들어서 도와 도샵의 그 관계들 있죠? 그 안에 영역들을 나눠 놓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정했을까요? 몰라요. 그거는 누가 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고전적인 이론들을 먼저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피타고라스가 음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언급하게 되는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피타고라스가 그들보다 훨씬 더 전에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흔히 대수학자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무진장 괴롭히는 그 사람이 음악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일련의 규칙들이죠. 계열들 그리고 이것들이 모였을 때 뭐가 되죠? 화음이 됩니다. 그 화음이 되는 것과 화음이 되지 않는 것들이 나눠지죠.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요. 자, 어떤 걸 들었을 때 굉장히 편한 음악으로 듣고 어떤 걸 들었을 때 편하지 않은 걸로 느껴집니다. 그쵸? 왜 그럴까요? 애초에 그렇게 돼 있었나? 제 생각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음의 간격을 얘기를 했고 피타고라스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화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소리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 과정 안에 수많은 정체성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는 이게 그냥 이거 편하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영역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음모론자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제가 이제 거의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 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우리 일상 안에서 단순히 이 소리뿐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소리뿐만이 아니에요.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각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한번 가져보시면은 제가 정말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들었었던 일반적인 소리들이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이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짤방처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발견을 해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역사를 뒤바꿀 수 있을 만한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소스들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